말루포 사나이 꽃보모가 기아 타이거스의 감독 이보모로 돌아왔습니다. 임기 내 반드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겠습니다. 화이팅! 토크멘터리 유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도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야구가 개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분 때문에 야구 개막이 더 기대된다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말루의 사나이 꽃버무에서 이제 호랑이 군단을 이끄는 감독님으로 오신 분입니다.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님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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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감독 선임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지금도 충분히 늦지 않았고. 스프링 캠프부터 지금 시범 경기 개막까지 쉬는 날이 한 번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 뭐 쉬는 날이 잡혀 있어도 선수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리고 시즌 때 선발 로테이션이라든지 뭐 타순이라든지 선수들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뭐 거의 코치님들하고 상의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 때랑 감독 때랑 확실히 느낌이 다르신가요? 아무래도 선수 때는 제가 하는 야구만 하면 되고, 찬스가 됐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제가 잘 칠 수 있을지, 수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9명의 선발 투수에, 뭐 중간 투수에, 뭐 대타에, 뭐 대수비에, 뭐 여러 가지를 다 한 번에 다 꿰차고 있어야 되니까, 옆에서 코치님들이 다 도와주시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긴장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책임감을 좀 많이 느끼시는군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난 2월로 돌아가 보면 코치에서 감독으로 파격적인 승진을 하셨어요. 예. 당시에 그 주변 선수들의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기 전에 이제 누가 되냐고 선수들이 와서 계속 물어봤어요. 옆구리 찌르면서 물어봤어요. 네. 아, 저도 모르는데 자꾸 누가 되냐고 물어보니까. 근데 제가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또 물어보는 선수들이 또 생기고 해서, 인터뷰 하셨다면서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안 했는데 나는. 니들 계속 했다 그러냐. 이거를 보완을 철저하게 해야 되니까. 아니, 뭐 정보를 어디서 선수들이 들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 피해 다니다 피해 다녔는데도. 그래서 끝까지 채통을 지키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버티고, 그날 당일날 이제 저는 전날 듣고 당일날 이제 선수들한테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스 감독을 맡게 된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야구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여기 선배들이 다 워낙 잘 하시니까 좋게 좋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아! 그러니까 인터뷰에 안 했다고 거짓말 쳤어요. 뭐 이런 분위기였나요? 그때까지는 이제 그런 말을 못 하죠. 이제 감독이 딱 되고 난 뒤에 네. 이제 제가 다 있는 데서 이제 감독을 맡게 된 이모모라고 합니다라고 딱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말들을 하고 옆에 이제 안 오죠. 아. 옆에 안 오고 일로 와봐 그러면 아 괜찮습니다 이러고 절로 가고. 그런 부분이 좀 애들이 금방금방 적응을 하고 바뀌더라고요. 근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죠. 저도 코치님하고, 죄송합니다. 감독님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고. 선수들도 그렇게 뭐 코치님 했다가 감독님 했다가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저는 무엇보다 같은 코치진 입장에서 동료였는데 갑자기 상사가 된 거잖아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던가요? 어떤 사람이 될 거다라는 뭐 하마평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를 이제 인터넷이나 이 매체들로 다 확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 되고 난 뒤에는 이제 코치님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항상 그런 인사를 받았던 것 같고,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코치해서 감독이 됐지만 함께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저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변함없이 같이 좀 잘 팀이 잘 되도록 좀 움직여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봐봐, 바로 안 올려도 돼. 그냥 왔으면 그냥 돌려도 돼. 오케이, 오케이. 드라이버 걸리는 이유가 있다고, 그지? 손 아픈 거 다 알아. 손 아픈데. 벤치에 있는 게 마음이 더 아파. 예. 손 아픈 건 안 아파. 실제로 얘기하신 것처럼 12번째 기아의 사령탑이 누가 될 건지, 타이거즈의 수장이 누가 될 건지 굉장히 하마평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선동열 감독님, 뭐 김기태 감독님도 있었고 이종범 코치까지 굉장히 어마어마한 선배들이 하마평에 올랐는데 결국에는 우리 이범호 감독에게 기회가 돌아간 거잖아요. 좀 부담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저 이름이 그쪽에 같이 어울려서 이제 감독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을 이제 오고 가는 그거에서도 저는 부담이 좀 많이 됐던 것 같고 이런 큰 자리를 주셨을까라는 걸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바꿔줘라, 팀 자체를 분위기 젊은 이제 새로운 느낌으로 좀 바꿔줘라라는 메시지가 충분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대로 저도 팀이 가지고 있는 색깔 안에서 팀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젊은 감독이라서 바뀌는 가장 큰 분위기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벤치나 낙하 안에서 선수들이 즐겁게 야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100만 4경기를 하는데 한 경기가 끝나면 또 그 다음 경기를 해야 되는 스케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6경기를 해야 되는 스케줄인데 이제 오늘 쳐서 분위기가 안 좋으면 내일도 질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야구거든요. 저 또 막 벤치나 또 라카에서 또 이제 혼나고 이제 이러면 그렇죠, 기도 그렇죠. 좋고. 예,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을 때는 연승을 타고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연패를 빠지는데 그 연패를 빠지는 시간을 최소화를 시키면 연승으로 가는 시간이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선수들하고 코칭 스태프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감독으로서 추구하고 싶은 야구는 바로 웃음꽃 피는 야구입니다. 선수들이 항상 웃으면서 그라운드에서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 웃음꽃 피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웃음꽃 피는 야구를 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좀 기죽지 않고 본인의 기량을 잘 펼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걸로 그렇죠. 해석하면 되나요? 네, 저는 제가 선택을 해서 이름을 써서 오더를 썼는 선수들이 나가서 플레이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 선수들이 나갔는데 못했다고 해서 구박을 하거나 혼내거나 이러면 첫 번째 죄는 제가 이름을 썼으니까 저한테 죄가 있는 거니까 죄까지는 아니고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책임은 이제 내가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오다를 써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죠. 감독님은 혹시 선수 시절에 네. 뭐 경기에 나가서 결과가 좋지 않아서 좀 혼났던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어릴 때는 엄청 많았죠. 어릴 때는 이게 작은 실수가 아니고 모든 게 제가 하면은 큰 실수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안 실수했던 거를 이제 다시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데 시기까지 상당히 큰 기간이 걸린다라는 거를 제가 어릴 때 이제 느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셨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선수들이 덜 이제 데미지가 덜 입는 방향으로 자꾸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좀 뭔가 따뜻한 형 같은 그런 감독이 됐으면 하는데 거네요.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만 또 시작을 해서 또 연패에 빠지고 또 안 좋아지고 이러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는
감독으로서 최대한 삼키고 참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때 이제 기사 발표하고 이제 감독님으로 되시고 나서 이제 인사하고 나서 솔직히 2년 동안 타격 코치로 계셨다가 이제 감독님으로 되셨는데 딱히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코치님 시절 때랑 이제 감독님 되시고 나서도 뭐 별다를 것 없이 선수들에게 서슴없이 다가와주시고 응감도 해주시고 다를 것 없이 하시다 보니까 그냥 직위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이 선수들에게 대해주시다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감독 이범호 전에 선수 이범호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한화에서 입단을 하셨고 이제 일본에 있다가 기아로 오셨는데 광주랑 기아가 어쨌건 선수 생활도 오래 제일 하셨고 은퇴도 하셨고 지도자까지 하셨으니까 좀 특별한 존재일 것 같아요. 그럼요. 저한테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프로를 가서 이제 한화에서 시작은 했지만 제가 일본을 갔다 와서 기아를 선택할 수 있었던 계기도 너무나도 명문팀이었고 저 팀에 가서는 꼭 선수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충분한 의지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의를 해주셨을 때도 아 흔쾌히 기아라고 와서 선수 생활을 하는 거는 상당히 나한테도 큰 영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팀에 합류를 했고 그러면서 제가 해보지 못했던 우승도 기아 타이거스라는 팀에서 처음으로 했고 그러면서 지도자 생활을 여기서 또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프로야구에서 기아의 이범호 선수가 최고의 해결사다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3타점 활약으로 기아는 4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루 기회가 해결사 이범호를 따라다녔습니다. 1회 무사 만루에서 나온 이범호는 볼넷을 골라내 밀어내기로 선취 타점을 올렸습니다. 4회 말에는 1사 만루 기회가 왔는데요. 이범호는 이번엔 2루타를 터뜨려 주자 2명을 불러들였습니다. 은퇴식 혹시 기억나세요? 그럼요. 정말 많은 팬분들이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타이거즈 출신이 아닌 타팀에서 이적해온 선수인데 은퇴식을 해준 첫 사례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은퇴식을 해준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성대하게 은퇴식을 해준 거는 제가 처음이라고 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엄청 써주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해주시면서 또 팬분들도 이 매진을 딱 이뤄주시는데 그때 그 기분은 내가 상당히 여기에 있으면서 선수생활 하면서 팬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선수였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느끼면서 은퇴를 했던 기억이 있고 타이거즈 팬들이 선수 이범호 또 주장 이범호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찬이가 주장을 하면서 이제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주장을 할 때 선수들이 이렇게 좀 잘 뭉치면서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어울리고 다 같이 벤치 안에서 이기자라는 그 메시지를 상당히 크게 받으면서 함께 했던 것 같고 그때 함께 했던 선수들이 지금도 뭐 다른 팀에서 다 영향력을 가지면서 있는 선수들도 많지만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또 중요한 상황에서 제가 또 홈런도 치고 중요한 상황에서 점수를 올려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랑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중요한 상황에 뭐 그전엔 잘 못 치다가 중요한 상황에 한 방씩 나와주고 뭐 이런 거에 좀 매력을 느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외모도 한몫하지 않았을까요? 뭐 꽃보모, 뭐 잘생겼다 이범호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조금 더 제가 잘생겼으면 좀 더 나았을 건데 친근감이 있는 얼굴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편하게 다가가도 거부감 없는 얼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현역 생활하면서 제가 또 잘 융화하면서 잘 지내왔던 게 아마 또 많은 팬분들께서 사랑해 주셨던
또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혹시 팬들이 이제 챔피언스필드나 그라운드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응원가 혹시? 아 그럼요. 기억하시나요? 네. 이범호 선수가 시즌 중에 저한테 한번 밥을 먹죠. 왜 했더니 응원가가 너무나 고맙다고. 자기가 원래 파워히터가 아닌데 그 응원가를 들은 순간부터 홈런을 꼭 쳐야겠다는 필이 빡 꽂히고 그 다음부터 어? 쳤는데 홈런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범호 선수가 저한테 응원가 너무나 고맙다고. 직접 불러봐 주실 수 있나요? 부끄러워요. 기아의 이범호 파워히터 이범호 지금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잘생겼다 이범호. 맞아요. 아, 이 부분이 제가 얼굴 빨개지는데 예. 서울, 광주, 뭐 다른 인천 뭐 어디 지역을 가도 이 노래가 나오면은 기아 팬분들은 항상 이렇게 또 외쳐주시고 유튜브 보면은 그런 거 보면 야 아직 시간이 4,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노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노래에 대해서 다른 팀들도 아직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네. 그래서 저희가 분위기가 좋으면 또 이 노래가 또 한두 번씩 울려 퍼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선수 이범호 하면 말루의 사나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말루가 KBO 말루 홈런 1위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제일 많이 쳤더라고요. 네. 프로야구 기아의 이범호가 말루 홈런의 사나이다운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무사 말루의 기회인데요. 이범호가 이번에는 왼쪽 담장을 넘기는 극적인 역전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올 시즌 32번째 홈런포. 근데 사실 말루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긴장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쳐야 본전인 거고 못 치면 정말 이렇게 상을 다 차려놨는데 어? 못하냐라고 이제 욕먹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런 부담을 안 갖고 갔던 것 같아요. 저는 훨씬 더 편했어요. 솔직히 1, 2루가 더 부담스러웠어요. 1, 2루는 아 여기서는 땅볼을 치면은 병살이고 뜬공을 쳐도 제가 죽으니까. 근데 말루는 외야플라이 치면 타점이고 안타를 치면 2타점이고 뭐 2루타를 치면 3타점이고 그러니까 홈런을 치면 말루 홈런이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말루가 되면 아, 잘 쳐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잘 쳐야 돼가 아니고 내가 여기서 못 치더라도 상황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한 4-5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들어갈 때 전혀 부담 없었어요. 저는 말루가 훨씬 더 편했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들으니까 감독님이 뭔가 되게 긍정적이고 대범한 성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렇게 하려고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훈련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유전적으로? 근데 저는 어릴 때 이미지 트레이닝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운동이 끝나면 뭐 10시, 11시였어요. 저희가 운동할 때는. 그러면 집에 갈 때 불 다 꺼져 있죠? 뭐 골목으로 다니면은 막 뭐 무섭고 이렇잖아요. 튀어나올 나올 것 같고. 근데 그때 저는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약간 미친 사람처럼 뭐 노아웃에 뭐 말루입니다, 뭐 원아웃에 말루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려놓고 가면서 이제 치고 쳤습니다. 막 이제 홈런입니다. 이러고 혼자 막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래야 안 무서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안 무서우니까 이제 혼자 가면서 뛰고 막 이러고 사람 나오면 오 다시 또 걸어가다가 또 안 나오면 이제 막 그렇게 이미 트레이닝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보면 후배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릴 때는 지금 뭐 프로에 있는 선수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런 친구들은 그런 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상황이 됐을 때 긴장도가 확실히 주는 것 같아요. 뭔가 이범호 감독의 이런 긍정적인 성격이 사실 감독으로 선임되고 이걸 수락하는 데도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감독은 사실 잘해야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감독으로서 잘 해내면
다행인데 못하면 어떡하지란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제일 크죠. 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너무 어린 나이에 순발력이 없어 빠르시네요. 잡으려고 했는데 또 생명이라서 제가 놓치고 네. 네, 그런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여기서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아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 먼저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근데 또 단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야 이렇게까지 돼 있는 상황에서 나를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당한 모습을 저한테 보셨기 때문에 이런 큰 자리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마음을 굉장히 크게 바꿔먹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올 시즌에 그 타이거즈 팬들의 기대가 너무 큰 게 챔피언스 필드가 개장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예요. 10주년이 되는 해에 기아가 가을 야구를 넘어서 우승까지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좀 기대하는 그렇죠. 모든 상당히 기대가 크죠. 근데 네. 지금 기아로 바뀌고 난 뒤에는 지금 8년 주기더라고요. 8년 주기 우승이 9년, 17년 제가 임기가 있는 25년까지 25년이 지금 8년째로 우승을 할 수 있는 그게 네. 잡혀져 있는데 뭐 그게 딱딱딱 징크스라는 게 딱딱딱 맞아 들어가면 제일 좋겠지만 네. 저는 어떻게든 1년이라도 땡겼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팀 자체가 워낙 잘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17년도에 우승했을 때 어떤 분위기로 가고 선수들이 어떻게 해주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라카룸 안에서 선수들하고 있으면서 많은 걸 좀 느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 분위기대로만 잘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아마 팀 자체도 좋은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작년에 좀 생각보다 당연히 기아가 가을 야구를 갈 것이다. 타이거즈가 가을 야구를 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많았는데도 사실 6위에 그쳤단 말이에요. 네. 그 좀 원인은 뭘로 보고 계신가요? 네, 6위를 했는데 4위랑 뭐 두 경기 차이였고 또 3위랑도 저희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경기수였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올해는 지금 중상위권 팀들이 상당히 많아서 서로서로 네. 서로 팀들 자체가 물리고 물리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우승팀도 승률이 좀 낮을 것 같고 팀들 자체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거기에 맞게끔 하위팀들하고의 좀 더 성적을 올리고 상위팀들하고의 성적을 비등비등하게만 움직여주면 뭐 작년보다는 좀 더 훨씬 더 나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작년에 또 이제 나성범 선수도 그렇고 김도영 선수도 그렇고 부상당한 선수들이 좀 많아서 그게 네. 아쉬웠는데 네. 올해는 좀 부상을 좀 막기 위해서 어떤 따로 전략 세우신 게 있나요? 144경기라는 페난트레이스를 치르는데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작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플랜 A를 가지고 가면서 플랜 B, C는 저희가 준비를 잘 해놔야지 또 플랜 B가 발생했을 때 그 선수들이 돌아오는 시점에 또 맞춰서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로 뭐 두 가지, 세 가지의 포지션은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또 그 영입된 외국인 투수들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 그 윌 크로우 선수는 등번호가 12번이더라고요. 기아의 12번째 승리를 염원한다 이런 뜻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용병들은 아무리 구위가 좋아도 그때 상황에 승리 투수가 되고 패전 투수가 되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선수들이 쫓기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발 투수들이 용병들이 승리를
자꾸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팀한테는 상당히 큰 시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면서 투수 코치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투수 얘기하니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올 시즌 개막하면서 이범호 감독만큼이나 또 인기 또 화제였던 게 유현진 선수가 국내리그로 복귀를 했어요. 네. 또 한화에 같이 네. 계셨었잖아요. 복귀한다고 한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 지금 왜 오나. 지금 이 시기에 왜 오나 했죠. 하필 내가 감독하고 있을 때. 아, 2년만 있다 오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 마이너스일지 플러스일지는 경기를 해봐야 알 것 같고 왜냐하면 네. 유현진 선수가 우리하고만 등판하는 게 아니고 다른 팀들하고 다 등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한테 3번 정도의 등판을 한다 그러면 30번을 등판하면 27번은 다른 팀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팀들의 승률도 낮춰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아, 동시에. 이제 그래서 시즌이 끝나고 나면 그 선수가 하나가 좋은 성적을 올리고 그 선수가 좋은 성적을 올렸으면 저희도 거기에 걸맞게 좋은 성적을 올렸다고 하면 저희한테는 해보다는 득이 더 많은 시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한화의 경기가 제일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또 현역 선수를 처음에 한화에서 시작을 하셨고 또 류현진 선수도 왔고 또 감독으로는 기아에서 처음이고 그러니까 한화와의 경기가 가장 좀 부담되지 않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 잘하는 팀하고 경기하는 게 가장 부담되죠. 네, 뭐 한화랑 경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게 뭐 그냥 9개 구단 중에 한 팀으로 생각을 하고 경기를 하는 것이고 그 대신 잘하는 팀하고 했을 때 저희가 좀 부담이 되겠죠. 잘하는 팀하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팀들하고의 갭차를 최소한으로 좁혀서 저희가 경기를 진행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올해 이범호 감독이 가장 주목하는 타이거즈 선수는 누군가요? 근데 저는 용병 두 명이 가장 저희 팀한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있는 한국 선수들은, 모든 경기를 항상 이제 하면서 왔기 때문에, 크게,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용병 두 명 같은 경우는 새로 왔는 투수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 투수들이 어떻게 해주느냐가 상당히 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투수들하고의 관계가 좀 더 잘 좋은 방향으로 잘 가게끔 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타이거즈 팬들한테 어떤 감독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 감독이 있을 때 야구가 가장 재밌었고 저 감독이 있을 때 야구가 가장 기대가 됐고 그 말 듣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분명히 제가 좋은 모습, 선수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면 팬분들에게서는 충분히 그 말씀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타이거즈 팬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팬분들도 그렇고 저희 선수단도 그렇고 프런트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염원하는 건 우승이기 때문에 꼭 그 염원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의 당찬 포부처럼 올해 타이거즈 선수들 다치지 않고 좋은 경기 펼치기를 또 응원하겠고 타이거즈 팬들의 웃음꽃 피는 네. 그런 경기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수 씨가 했던 것처럼 진짜 미친 듯이 한번 이번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범호 감독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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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기아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범 감독님 올해 기아 타이거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들 안 다치게 잘해서 꼭 우승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범 선수 항상 좋아했고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으로도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범호 감독님 감독 되신 거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우승 트로피 꼭 가져다 주세요. 이범호 감독님 잘생겼어요. 고포 화이팅! 선수 때랑은 좀 다른 긴장감이 있을 텐데 그 긴장감 잘 극복하시고 부담감도 잘 이겨내셔서 이번 시즌 좋은 결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아 이 시즌 학생 화이팅! 어흥!